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4년도 1월 29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죠. 이제 엊그제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가게 됐습니다. 세월은 쉼 없이 흐르고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저마다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잘 준비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한판 승부 같은 것이 이제 인생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 선거 분량이 좀 작고 선거에 관한 것은 꼭지 한 세 꼭지 정도 다루고 오늘은 또 시사 주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산책 시간 가지면서 떠오른 생각이 참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현재 일면 온라인판 톱 기사는 이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수입액이 이제 점점점 감소해 가지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30년 이전 정도 수준으로 중국의 한국산 그런 제품이나 중간재 수입이 떨어졌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일 간 여러분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이제 1960년대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대일 적자가 누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제조업은 국산화를 높이기 위한 대일 수입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행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금 흘러가지고 대일 적자 문제 이런 부분이 큰 이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세상사의 이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따라잡아서 적자를 줄여나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흑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머무르는 것이 없죠. 중국이 그만큼 이제 자립화에 성공을 하게 됐고 또 한국은 조금 이렇게 뭐 안심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머무르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머무르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이제 쫓아가고 또 파격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길을 도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개인도 금세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세상사가 참 역동적인 그런 일종의 게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매일 실방송을 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큰 이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방송 주제를 뭘 다룰 것인가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의 변화를 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신문이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 참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건데 사람들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이제
안심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금세 또 뒤처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적인 그런 현안에 대한 소식도 접하시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길을 잘 찾아 나가시는데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